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서울올림픽 대교에서 조형물 설치 작업을 하던 군용 헬기가 추락해서 승무원 3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먼저 MBC가 입수한 사고 당시의 모습을 이성일 기자가 전합니다. 군용 헬기가 횃불 모양의 번쩍이는 조형물을 받침대 위에 올려놓기 위해 내려옵니다. 가까스로 조형물을 내려놓았지만 헬기와 조형물을 연결하는 세 가닥 철선이 풀리지 않습니다. 헬기는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씩 하강합니다. 순간 프로펠러 뒷날개가 철제 횃불 모형에 걸렸고 기체가 기울어지면서 앞쪽 프로펠러도 다리에 부딪혔습니다. 추락하던 헬기는 다리를 지지하는 철기둥에 부딪히면서 두동강 난 채 다리 바닥에 떨어져 폭발했습니다. 아빠, 헬기 떨어졌어! 구조물을 갖다가 거치를 했습니다. 거치를 네. 하고 난 뒤에 헬기 자체가 빠져나오면서 네. 프로펠러가 구조물에 받쳐가지고 네. 프로펠러가 그냥 부서지면서 추락을 한 겁니다. 오늘 사고로 헬기 조종사 전홍엽 준위와 부조종사 남인호 준위, 정비사 김우수 중사 등 3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다리 밑으로 떨어진 기체 일부와 실종된 승무원을 인양하기 위한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남인호 준위와 김우수 중사는 인양됐지만 사고 헬기 안에 있는 조종사 전홍엽 준위는 아직 인양되지 못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현재 기종기를 동원해 기체 인양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한편 군은 어제부터 바람이 세게 불어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관계자들의 말에 따라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성일입니다.